정순영 TV 정순영입니다. 머리 좀 식히러 지리산에 왔는데요. 여기가 지리산 제 일문입니다. 용이 승천한다는 용의 문이에요. 기운을 받아가지고 용처럼 승천을 해야 되겠어요. 정순영 TV도 용처럼 승천하길 바라는 마음이에요. 함양의 휴천면에 이 용이 이렇게 틀어서 용의 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 산천이 정말 아름답고 맑은 곳이 함양입니다. 저렇게 도로를 보환제 신숙주가 지은 시입니다. 두루산 바라보며 여기 용이 바람이 되게 세요. 산신각이 있고 여기 지리산 자락이고요. 여기가 두루사입니다. 지금 현재 두루사를 산책하고 있는데요. 정말 전망이 좋고 고지혜가 있어요. 아까 용이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오는 문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이렇게 차로 꼬불꼬불 올라오다 보면 지리산 제1문에 도착하게 됩니다. 거기에 두루사가 있습니다. 이쪽에서 공연도 많이 하고요. 또 함양에 여기는 구규림 관리소가 되겠습니다. 법화산이네 이쪽이. 이쪽으로 왼쪽으로 가면 법화산으로 가고 두루산 노래. 올라와요. 네. 전망이 아주 좋습니다. 여기 법화산 삼봉산. 좀 쉬어. 연말에. 머리 뒤에 흐를 류? 용의 머리가 흐른다는 지리산 제1문에 왔습니다. 여기 마천석이 대리석이 유명한 마천석 저기가 채굴장입니다. 지리산의 마천석 채굴장입니다.
아까 지리산에 그 용이 승천하는 그 지리산 제1문 지나왔잖아요. 용이 승천하고 지나다가 여기에 잠깐 쉬어가는 용유담이 여기 있습니다. 아, 진짜 공기도 맑고 지리산 자락이라. 용이 이렇게 담궈진 목욕하던 데라 그런지 좀 깊이가 있어 보여서 좀 다리 위에서 보니까 좀 무시무시하네요. 용유담이라고 저기 써져 있네요. 마천면과 휴천면을 경계한 곳에 위치하고 있는 엄천강에 있어요. 지리산 그 아름다운 계곡에서 흘러가는 물이 합류돼서 이쪽에 모아 있는 곳이네요. 여기는 기가 세서 반야 정사에서 기도하는 곳이랍니다. 여기가 천연 와불성지 견불사입니다. 이 산의 형태가 누워있는 불상과 같다 해서 그 견불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 위에는 지금 코로나로 개방을 중단하네요. 다음에 또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기 산에 이게 누워있는 부처님처럼 보인다 해서 여기가 견불사고 여기가 이 와불처럼 보이는 산입니다. 송대마을 입구인데요. 여기에 말 귀를 닮은 큰 바위가 있다 해서 여기를 말 귀바위라고 한답니다. 여기 전체적인 말이 누워 있는 형상이라고 해서 이게 말 귀바위. 예, 그래서 말 귀는 도로 공사로 인해서 유실되었다고 합니다. 여기 요즘에는 감을 따지도 않네. 송대마을에는 이렇게 바위가 큰 바위가 되게 많아요. 마을이 높이 있어서 공기도 맑고요. 아이고. 대나무도 많고. 기가 막힌 노을입니다.
진짜 예쁘네. 아. 얘 다슬기 탄 집에서 김치를 담궜다 해서 이거 김치랑 이렇게 해서 젓갈을 넣은 다음에 너무 맛있다. 하나 먹다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매운 거 좀 더 줘. 매운 거만 팔리네. 해우도 누나들이 많아서 누나들이 김장을 어디 보냈더라고요. 수유가하고 집에서 아니 우리 저거 올 거야. 다슬기 수제비 먹어볼게요. 남은 다슬기탕. 너 이거 안 마시지? 저요?